안녕하세요. 제주총각입니다. 짐벌 사용법을 모두 익혔다면 이제 앱을 한번 살펴봐야겠죠. 앱을 사용해야 짐벌을 100% 활용할 수 있습니다. DJI 미모 앱에는 사용자를 위한 다양한 기능들이 들어있는데요. 오늘은 이 기능을 하나씩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잠깐! 구독 먼저 하고 가시죠. 기능부터 앱 사용까지 정말 정신이 없죠. 처음에는 이게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지지만 실제 짐벌을 사용할 때는 앱에서 제공하는 모든 기능을 다 사용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고요. 그냥 이런 다양한 기능들이 있구나 알아두면 될 것 같습니다. 오즈모5를 제대로 사용하려면 DJI 미모 앱을 다운받으면 되는데요. 앱스토어에서 검색을 해도 되고 제품 상자에 있는 QR코드를 스캔해서 다운받으셔도 됩니다. 짐벌 전원을 켜고 앱을 실행하면 제품이 자동으로 연결되면서 카메라 화면이 뜨게 되는데요. 처음 실행이 될 때는 아주 친절하게 기능들에 대한 설명 캡션이 같이 뜨기 때문에 이 캡션만 잘 확인해도 앱 사용에 큰 도움이 됩니다. 메인 화면 우측 상단에 핸드폰과 짐벌의 배터리 남은 양이 표시되고 플래시 사용과 현재 짐벌 모드도 아이콘으로 표시됩니다. 그 옆에 카메라 아이콘은 카메라 전환 표시인데요. 아이콘에 클릭하면 카메라가 전환됩니다. 오른쪽에는 녹화 버튼, 제스처 컨트롤 버튼, 촬영 영상 미리 보기 버튼이 있는데요. 녹화 버튼으로는 녹화를 시작하거나 멈출 수 있고 제스처 컨트롤 버튼을 활성화하면 손모양으로 촬영을 시작하거나 멈출 수 있습니다. 그리고 촬영한 영상을 확인하고 싶다면 미리 보기 버튼을 누르면 됩니다. 녹화 버튼은 짐벌에 있어서 굳이 사용할 일은 없고요. 제스처 컨트롤은 삼각대를 세워놓고 원격으로 촬영할 때 사용하기 좋습니다. 이 기능은 팔로우 및 촬영과 촬영 두 가지 옵션이 있는데요. 팔로우 및 촬영을 선택하면 촬영과 동시에 얼굴을 인식해서 얼굴을 중심으로 촬영하게 됩니다. 인물 촬영이 아니라면 그냥 촬영을 선택하면 되겠죠. 아래쪽에는 줌 기능과 촬영 감도, 셔터 스피드 이런 정보들이 뜨게 되는데요. 안드로이드 폰을 사용한다면 줌 버튼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줌 기능은 비율을 클릭해서 변경할 수 있고 손가락 두 개로 드래그해서 변경할 수도 있는데요. 손잡이에 있는 버튼으로 컨트롤하는 게 가장 쉽고 편합니다. 왼쪽 상단에 있는 자동 샷 가이드는 똥손도 멋진 영상을 촬영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기능입니다. 아이콘에 클릭해보면 여러 메뉴들이 나오는데요. 내가 촬영하고자 하는 환경을 선택하면 환경에 맞는 예시 영상과 촬영 모습이 함께 보여집니다. 영상에 보여지는 그대로 촬영을 하면 똥손도 깜짝 놀랄만한 아주 멋진 영상을 만들 수 있는데요. 저도 한번 시도를 해봤는데 혼자 촬영을 해서 그런지 영상이 많이 어색해 보입니다. 화면 가장 왼쪽에 있는 메뉴는 짐벌 설정과 관련된 메뉴들이고 가장 오른쪽에 있는 메뉴는 촬영과 관련된 메뉴들입니다. 짐벌 설정 메뉴부터 먼저 살펴보면 짐 모양의 홈 버튼을 누르면 처음 시작 화면으로 돌아가게 되는데요. 카메라 화면이 갑자기 사라져서 조금 당황하게 됩니다. 촬영 중에는 이 버튼을 누르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카메라 모양의 아이콘은 감도, 셔터 스피드, 밝기를 자동 또는 수동으로 설정할 수 있는 기능인데요. 수동 설정을 하면 약간 수동 카메라의 느낌을 낼 수 있지만 저는 보통 편하게 자동으로 설정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카메라 아이콘 아래에 있는 네모 모양의 메뉴에서는 해상도와 프레임 속도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요즘은 고화질로 촬영을 해야 영상 소스로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큰 사이즈, 빠른 프레임 속도로 촬영을 하는 게 좋습니다. 사진 촬영을 선택하면 이 메뉴는 사라지고 대신 타이머 버튼이 생기는데요. 타이머는 최대 7초까지 선택이 가능합니다. 짐벌로 셀카 촬영을 많이 해서 그런지 뷰티 메뉴도 포함되어 있는데요. 이 메뉴를 사용하면
마치 성형을 잘한 것 같은 내 얼굴을 화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얼굴형부터 눈 크기, 그리고 피부 톤까지 모두 설정이 가능한데요. 티나지 않게 조금씩 만져주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점점점 세 개로 되어 있는 메뉴를 클릭하면 세 가지 메뉴가 추가로 더 나오는데요. 가장 위에 있는 메뉴는 동영상 또는 사진 설정 메뉴입니다. 동영상 촬영 모드에서는 동영상 관련 설정이 나오고 사진 촬영 모드에서는 사진 관련 설정이 나오는데요. 먼저 동영상 설정부터 살펴보면 플래시를 설정할 수 있고 화이트 밸런스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저는 화이트 밸런스가 비활성화 되어 있어서 내 짐벌이 고장이 났나 걱정을 했는데요. 화이트 밸런스는 자동 모드에서는 비활성화 되어 있고 수동 모드에서만 설정이 가능합니다. 격자를 선택하면 화면에 격자가 생기면서 수평을 맞추거나 위치를 잡을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데요. 저는 격자가 화면에 있으면 답답한 느낌이 있어서 이 메뉴는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셀피 플립은 화면 좌우를 반전시켜주는 기능인데요. 아이폰에서는 이 기능이 비활성화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안드로이드 폰에서만 사용이 가능한 기능이라는 뜻이죠. 셀피 설정을 하면 화면에 사람이 보였을 때 자동으로 추적을 시작하는데요. 그런데 이 기능을 자동으로 설정해두면 사람을 무조건 추적하기 때문에 오히려 더 불편할 수 있습니다. 원격으로 인물을 촬영할 때는 사용할 수 있지만 트리거 버튼을 한 번만 클릭해도 사용자 추적이 시작되는데 굳이 이 기능을 설정할 필요가 없죠. 자동 샷 가이드는 기능을 켜두면 현재 촬영하고 있는 영상에 도움이 될 만한 가이드를 계속해서 화면에 띄워주는데요. 가이드 영상이 화면을 가려서 답답한 느낌도 있고 뭔가 간섭을 받는 느낌도 듭니다. 진짜 도움이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꺼두는 걸 추천해드립니다. 사진 촬영 모드라고 메뉴가 크게 달라지는 건 아닌데요. 그냥 사진 화면 비율을 선택할 수 있는 메뉴가 추가됩니다. 사진 비율은 도대체 어디서 바꿀 수 있는 거야 한참 찾았는데 이 기능이 여기에 숨어 있더라고요. 이건 좀 불편한 것 같습니다. 짐벌 설정 메뉴에서는 짐벌의 전반적인 기능을 설정할 수 있는데요. 짐벌을 처음 켰을 때 가장 먼저 짐벌 자동 캘리브레이션을 해주는 게 좋습니다. 캘리브레이션은 손으로 들고 할 수는 없고요. 짐벌을 삼각대에 세워서 진행하면 됩니다. 짐벌 팔로우 모드는 펜팔로우, 틸트 잠김, FPV, 스핀샷 총 4가지가 있습니다. 펜팔로우 모드는 패닝과 틸팅은 활성화되고 롤링만 잠긴 상태인데요. 좌, 우, 위, 아래로 움직이는 가장 일반적인 모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틸트 잠김은 패닝만 활성화되어 있는 상태인데요. 화면이 좌우로는 자연스럽게 움직이고 틸팅이 잠겨있기 때문에 짐벌을 위아래로 움직여도 화면은 정면을 향하게 됩니다. 이건 수평으로 되어 있는 물체를 촬영할 때 사용하면 되는데요. 예를 들면 파노라마 느낌으로 배경을 촬영할 때 사용하면 좋을 것 같고요. 자전거를 타고 가는 사람을 촬영할 때도 좋을 것 같습니다. FPV는 펜팔로우 모드보다 움직임의 속도가 조금 더 빨라지는데요. 실제 촬영을 해보면 펜팔로우 모드는 움직임의 시간차가 좀 심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FPV 모드가 촬영할 때 조금 더 좋았습니다. 스핀샷은 롤링, 패닝, 틸팅 모두 활성화되어 있는 모드인데요. 실제로 움직여보면 화면이 롤링이 되는 모습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스핀샷 모드에서는 영상의 수평이 조금 흐트러지지만 뭔가 자연스러운 느낌을 더 낼 수 있습니다. 뮤직비디오 느낌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스핀샷 모드를 사용하면 조이스틱 기능이 살짝 달라지는데요. 위아래로 틸팅은 되지만 패닝을 해보면 패닝 대신 롤링이 됩니다. 제가 뮤직비디오 느낌이라고 말한 이유를 아시겠죠? 메뉴를 보면 팔로우 속도, 줌 속도, 조종 스틱 속도 이렇게 속도와 관련된 세 가지 메뉴가 있는데요. 저는 중간으로 설정을 해놨습니다. 실제 사용을 해보면 느림은 너무 느리고 빠름은 너무 빠르기 때문에 중간이 가장 적당합니다. 속도 설정은 필요에 맞게 조정해서 사용하면 될 것 같습니다. 짐벌 수평 조절은 말 그대로 수평을 조절할 수 있는 기능인데요. 이 기능이 굳이 필요할까 싶었는데 촬영을 하다 보면 수평이 안 맞는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이 기능을 사용하면 수평이 잘 맞는 마음에 드는 영상을 촬영할 수 있습니다.
모드 버튼 누르기는 전원 버튼을 한번 눌렀을 때 기능을 선택하는 메뉴인데요. 디폴트로 사진 동영상 촬영 전환으로 되어 있지만 메뉴를 빠르게 선택할 수 있는 퀵 메뉴로 바꿀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퀵 메뉴가 생각보다 편리하지 않아서 저는 그냥 원래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펜 제어 거꾸로, 틸트 제어 거꾸로는 굳이 설정할 필요는 없는데요. 조이스틱의 패닝과 틸팅 움직임 방향을 좌우에서 우좌로, 위아래에서 아래위로 바꾸고 싶다면 이 메뉴에서 설정해주면 됩니다. 오른쪽에 있는 촬영 메뉴를 하나씩 살펴보면 스토리는 자동 샷 가이드 기능과 조금 비슷한데요. 제공된 템플릿을 선택해서 촬영을 하면 영상과 텍스트 그리고 음악이 어우러진 영상을 자동으로 만들어줍니다. 내가 영상 아티스트는 아니지만 이 기능을 사용하면 느낌 있는 영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파노라마는 세 가지 방법으로 촬영할 수 있는데요. 3 곱하기 3을 선택하면 총 9장의 사진이 자동으로 찍히면서 깊이감 있는 파노라마 사진을 얻을 수 있고요. 240도 촬영을 선택하면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파노라마 사진이 만들어집니다. 클론미를 선택하면 조금 재미있는 파노라마 사진을 찍을 수 있는데요. 3번 촬영이 진행될 때마다 위치를 옮기면 한 화면에 마치 내가 3명이 있는 것 같은 사진을 촬영할 수 있습니다. 사진과 동영상은 보통 카메라 기능과 큰 차이가 없어서 특별히 설명드릴 부분은 없습니다. 슬로우 모션은 슬로우 모션을 촬영해주는 기능인데요. 빠른 물체를 촬영하면 효과적인 슬로우 모션 영상을 얻을 수 있습니다. 다이나줌은 사실 고급 촬영 기술인데요. 요즘 나오는 짐벌에 이 기능이 종종 포함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촬영 기법은 인물은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배경만 확대 축소가 되는 촬영 기술인데요. 오즈모5에서는 돌리아웃, 돌리인, 두 가지 옵션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게 조금 특별한 촬영 방식이긴 하지만 생각보다 쓸 데는 별로 없습니다. 타임랩스 기능은 아주 쓸만한데요. 그냥 단순한 타임랩스 영상을 만들 수도 있고 움직이는 타임랩스 영상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타임랩스는 아주 빠르게 촬영이 되는 방식인데요. 해가 지는 모습을 촬영하면 2, 3초 만에 해가 지는 영상을 만들 수 있고요. 사람이 지나다니는 거리를 촬영해도 굉장히 빠르게 움직이기 때문에 익숙한 장면을 새롭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화면 상단에서 타임랩스 시간, 인터벌, 타임랩스 모드를 설정할 수 있는데요. 타임랩스 모드를 설정하면 좌우, 우좌, 그리고 내가 설정한 방향으로 움직이는 타임랩스 영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움직이는 타임랩스 영상은 움직임이 어색한 경우가 많은데요. 오즈모5는 상당히 자연스러운 영상이 만들어집니다. 하이퍼랩스는 타임랩스와 거의 동일한데요. 내가 직접 움직이면서 촬영하는 타임랩스 영상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드디어 앱 설명이 끝났는데요. 설정과 기능이 워낙 많아서 많이 헷갈리시죠? 영상만 보면 당연히 헷갈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실제로 해봐야 하는데요. 설정을 하나씩 다 만져보고 직접 촬영을 해보면 기능들이 금방 익숙해집니다. 오늘의 리뷰는 여기까지. 가성비 좋은 제품들이 궁금하다면 제주 많은 제조총각을 구독해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고맙습니다. 끝났다.